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어를 취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봤을 건데, 자, 이거, 사실 이 친구는 암기를 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 암기를 해왔어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역시라도 나 중학교 때 공부 안 해봤어요 하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 눈을 펴시고? 님이요, 님. 암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 2번 지금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그래도 풀었어? 승민? 얼른 해보세요. 얘는 지금 5형식이잖아. 그럼 맛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근데 맛 테이스트 여기 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고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크게 다치실 것 같은데. 노건대 석규한테 말 거냐? 응? 노건대 석규한테 말 거냐? 말 안 물었어? 그럼 뭐 말한 거 아니야? 아, 나이슬리 고르고 앉아있다 진짜. 했나? Sugar is used. 사용이 아니고 설탕은 사용됐습니다. 뭐 하려고? 음식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분석해 보면 5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taste라고 하는 것은 뭐지? 감각 동사다. 그렇지? 음식 맛을 좋게 한다라고 해석은 되지만 테이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2형식 동사로서 보어를 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And it's good source. 그 다음에 그것은 좋은 원료입니다. 칼로리에. But it has no other nutrition. No value. 하지만 영양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재였어요, 약재. 근데 요즘은 이 설탕을 정제해서 당만 남아가지고 지금은 위험한 음식이 되었다. 그래서 탕후루 같은 거 먹고 이제 당뇨병 걸려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당을 멀리하라. 탕후루 좋아하시나요? 왜요? 맛이 없어? 한 번도 안 먹어. 한 번도 안 먹었어? 쌤은 그 중국 수학여행 갔을 때 너무 더운 겨 물도 없고 멀리서 이렇게 얼음에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꼬치를 팔고 있더라고. 뛰어갔거든요. 근데 얼음이 아니라 설탕이었어. 더 목말라. 바로 땅바닥에 던지고 튀었던 생각이 납니다. 자, all of the facto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김영빈, 올해 수일치야, 팩터의 수일치야? 팩터. 아주 탁월합니다. 자, 수량 표현입니다. 오케이.
모든 요소들은 may account for y 이렇게 말하는데 account for 자 이거 알아두세요. 고등 필수 단어 설명하다입니다. 설명하다. 자, 뭐를 설명을 했냐면 why some women and men say they feel the cold differently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몇몇 여성들과 몇몇 남성들이 말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들이 추위가 다르다고 느껴요. 추위를 다르게 느껴요. 추위 자체가 다르다라고 느낀가 아니면 남녀가 추위를 다르게 느낀다라는 말일까? 다르게 느낀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무지성 보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고르셔야 됩니다. 틀린 사람 손 들어보시오. 자, 무지성입니다. 무지성. 오케이. 자, 그래서 피하 지방 차이로 이 추위에 대해서 다르게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더 추위를 느낀다고 했었지? 기억이 안 난다는. 제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엑셀사이즈 쭉 넘어가시고 이번에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 쌤이 맨 처음에 말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치사는 명사부가 나오는 것이고 접속사는 문장 같은 게 나온다. 절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such practices. 자, 그러한 관행입니다. 그러한 관행은 may be suggested to athletes. 운동선수들에게 제안되었어요. 운동선수들에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Because of their benefit by individuals who excelled in their sport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뒷문장 문장 형식을 갖추고 있나 아니면 명사 형식을 갖추고 있나? 명사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보이세요, 소민경? 그래서 뭐 고를 거야? 전치사 고를 거야. 알았지?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왜? Their benefit. 그냥 명사 나왔거든,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왔거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요거 꾸며주는 형용사일 뿐입니다. 오케이. 자, 어떤 개인들에 의한 이득이냐라고 하면 who excels. excel은 탁월하다. 그들의 스포츠에서 탁월한 개인들에 의한 이득 때문에 그러한 관행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따라서 전치사랑 명사 접속사를 구분하는 것은 중이문법이에요. 근데 아직도 출제되고 있고 고1 때 여러분들은 시험으로 봤습니다. 고1 때까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고2 때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명작에서 구현해내야 돼. 이해되셨죠? 명작에서 구현해내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고2임에도 불구하고 틀릴만한 것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듀어링 4라고 해서 듀어링은 뒤에 기간 이름 나오고 4는 숫자 기간 나올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막 잘 썼어. 근데 막 듀어링 써니데이즈 이지랄 하고 6점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박성준 딱 이렇게 하기 좋지. 그 다음 Y는 접속사인 건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요. Because of, due to, 뭐뭐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메모하겠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Because of, due to 덕이고 김두현 얘기해 보시죠. 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세 개 더 얘기해 봐. 그렇게 세뇌를 했는데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박성준 하나만 얘기해봐. 아주 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대주. 어? 대주 대주 이지랄하고 앉아있어. 신스 신스요?
정말 춤 쏘고 싶다. 김영빈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까방권 안 말았다고. 안 말아. 편윤사 얘기해 보시오. 이서율 얘기해 보시오. 이씨. 김민우 얘기해 보시오. 아, 적으세요. 종이 때 했잖아요. 'Because of, due to, owing to, thanks to, in account of'까지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다. 수민벌이 손이 안 보이게 적으란 말이야. 안 보이는 글씨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특강 사진 인스타에 딱 올렸는데 여동생 바로 앞을 나갔어. 글씨체 여전하네. 애들 알아보긴 해. 바로 군자역으로 찾아가서 응징할 거. 자, 그리고 데스파이트, 인스파이트 오브 말하고 있는데, 자, 인스파이트 오브도 헷갈려 해요. 데스파이트라 명백히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오케이. 전치사랑 접속사 구분해 주셔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자, 그러면 자, 아직 다 암기를 못했을 테니 위에 표를 판단해서 1, 2, 3,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부터 나와줄 거. 뭐 해야 됩니다. 국무 분석하셔야죠. 뭐 예뻐 뵙겠지. 국무 분석하세요. 국무 분석. 시간이 없으니까 쌤이랑 같이 풀어보자. The baseball game was postponed. Postponed이 무슨 말이에요? Postponed. 연기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야구 경기는 연기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비 때문에 문장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아니지. 전치사 고를 거야. 전치사 고를 거야. 자, 비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and will be made up on. 먼데 이렇게 말하고 있네. 자, 메이드업은 구성되다, 만들어지다라는 거니까 개최될 겁니다. 월요일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despite all the sun is shin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뒷문장, 문장의 형태 갖췄습니까? 안 갖췄습니까? 갖췄죠. 그러면 절, 이끌 수 있는 접속사 이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doesn't feel very warm. 그닥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자, 이 시 받아주는 것은 비인칭 주어입니다. 날씨에 대한, 날씨나 온도에 대한. 오케이? I played computer game. 나는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During while my mom was out shopp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쇼핑 나갔어요. 엄마 쇼핑 나갔어요. 자, 뒤에 문장 형태 갖췄습니까? 못 갖췄습니까? 갖췄지? 그럼 접속사 while 골라주시면 된다. 이해됐죠? 다음. In spite of though the fact that too much coffee isn't good for health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뒷문장 문장의 형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김영빈 뭐 골랐어요? 못골랐어요. 오케이. 김민우 뭐 골랐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전치사에다가 fact라는 목적어 왔고 동격절 대시 지금 들어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명사구입니다. 알겠어? 명사구다. 오케이. 동격절이 있지만 더 중요한 정보는 명사니까 명사 해구를 통해서 명사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았어? 자, 너무 많은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I just can't stop drinking. 나는 그것을 마시는 걸 멈출 수가 없어. 쌤의 말을 딱 하고 있죠.
커피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아마 신장 투석을 하다가 눈감지 않을까. 커피 없으면 죽어요. 자, 그 다음에 to랑 ing 이거 볼 건데, 전치사 뒤에 명사와 오프가 와야 되므로 ving 형이 온다. 빈출되는 것들을 사전에 잘 암기해 두어야 돼. 대놓고 뭐래. 암기. 근데 이건 진짜 레알. 레알. 선생님이 대놓고 쓸 수 없으니까 그림자로 쓰겠습니다. 레알 암기하세요. 그림자로 보이십니까? 아, 레알 암기하세요. 자, 그랬을 때 많이 헷갈리고 투부정사랑 헷갈리거든. 투부정사랑 헷갈리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김수민 암기하세요. 알았지? 자, 그랬을 때 빈출되는 거라서 쌤이 그 딱히 찍을 건 없지만 여기서도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을 찍겠어.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겁나 많이 나와요. 이거 자 리드 투 겁나 많이 나옵니다. 리드 투는 옆에다 메모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리드 투가 자동사로 써서 이것은 명사가 와야 되고 리드 다음에 목적어가 왔을 때는 오형식이라서 투부정사 오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요거 when it comes to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looking for to contribute to be accustomed to 아 뭐야 하나 빼고 다 외워야 되네. 죄송. 지시 다 암기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자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를 굉장히 헷갈리고 근데 대신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쌤들이 이런 것들은 여기 동명사 쓰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 암기해 놓으세요. 알았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려오는 친구들 있단 말이지. 쌤은 집에서 와인 마시면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죠. 그리고 속으로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지만 막상 만나면 죽이지 못하고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건 암기니까 넘어가고요. Like or like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Like는 동사 이외에도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인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like 동사 나오면 명사 나올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ike 전치사로 사용되면 뭐뭐처럼 이런 뜻을 갖게 되고 like는 접속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뭐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like 다음에 바로 명사 올 수 있고 like 다음에 문장이 올 수도 있다. 라이크 다음에 문장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 여기서 얼라이크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단어에 A자 들어가 있으면요 대체로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어? 보어로서 완전히 끝난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뭐 한 거예요? 다 썼어요? 중간에 가로치기. 아, prep 전치사, conjunction 접속사. 좀 처음에 얘기 안 했나? 오케이, 그냥 전접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식한 척 좀 해봤어. 자, 그러면 unlike가 보어로 쓰인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여기서 낚이시면 안 된다. Labels on food 음식 식품의 라벨 표들은 are like로 끝나면 돼야 돼. 만약에 unlike 쓰면 이렇게 문장 끝나야 돼. 알았어? 그래서 like the table에서 전치사 처리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표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책 넘겨보세요. 단원이 끝이 났고요. 숙제 많지 않아 131쪽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데일리 클리닉원에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